반갑습니다. 오두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순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오늘도 근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힐링 차원에서 많이 또 모으셨네요. 아유, 참 눈이 좀 밝으세요. 지금 화면상보다 더 밝아요. 직제 영상으로 찍는 것보다 더 밝으니까 조금 그걸 편으로 나눠 가지고 할 테니까요. 네, 1탄, 2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석연과 차돌과 옥과 다이아몬드를 쉽게 구분하면서 등급별로 지금 하는 건데요. 제법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 좀 빠르게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이거 블루네요. 자, 블루. 자, 블루고 블루입니다. 자, 이건 블루니까 7,000이, 아이고, 참, 벌써. 자, 이건 블루인데,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 맞나 확인해 볼게요. 옥인지 블루인지. 네, 올라가고, 자, 열전도율은 올라가는데, 좋습니다. 통과고. 네, 열전도율은 높지만 또, 옥인지 다이아인지 구분은 해봐야겠죠. 좀 맑지는 않은데요. 이게 지금 다이아 같으면서도 다이아는 맞는데 잠깐 이거 조금 아직 덜 올라왔어요. 야, 이런 경우도 있네. 아직 좀덜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덜 올라왔어요. 요건 다이아가 아니고 사파이어 정도 해야 될것 같아요. 사파이어 거의 레벨이네요. 그냥 얘는 그냥 사파이어라고 생각하시죠. 처음으로 좀 사파이어 같은 느낌이 와요. 요거는 좀 다르다. 블루 다이아몬드하고는 좀또 달라. 여기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얘는 조금 다르죠. 딱 확실히 다르죠. 요두 개가. 그죠? 예. 이건 사파이어라고 하십시오. 사파이어 레벨. 경도 9 정도 되는 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다이아 같은데. 얘는 다이아예요. 얘는 다이아예요. 얘는 다이아 맞고, 맞아요. 얘는 다이아가예요. 맞아요.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사파이어만 있어도 되는데, 네, 올라가죠. 예, 자, 올라갈 거예요. 두 단계 올라가는 거고, 곧 다이아몬드고, 레벨은 완전 투명은 아니고, 반투명 이상은 되네요. 절반 이상 넘어가고 블루 계열이네요. 블루인데 옅은 블루예요. 옅은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요런 건 88점 정도. 예, 88점이라도 커팅을 좀 잘하느냐에 따라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요거 좋아하는 색상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하나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찍고 있는 거네요. 찍고 있는 건데. 자, 찍고 있는 건데, 다이아 경도는 올라오네요. 네, 경도는 올라오고, 자, 경도는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다이아 올라오겠네. 똑같이 올라오네요. 네, 그다음 속하고 같은 것 같고, 좋습니다. 자, 이게 투명도가 좀 떨어질 거, 예, 네, 맞네요. 반이 조금 안 올라오는 다이아네요. 이건 알이 굵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질이 좀 떨어집니다.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러프 다이아예요. 상품성 가치는 좀 떨어집니다. 예, 요런 거는 러프 다이아. 러프 다이아. 색깔도 좀 그렇고, 어중간하고. 이건 좀 색깔이 많이 바랬네요. 옐로우 계열이도 아니고 조금, 요런 건 바래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색깔이 맑지가 않아요. 예, 요거는 다이아는 맞는데, 맑지가 않는 다이아죠. 요런 거는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러프 다이아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러프 다이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프 다이아. 상품성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다이아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조금 이제 다이아 보는 눈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엄밀히 따지면 러프인데
요런 거는 우리는 러프라고 보진 않고 우유 공룡 얼굴하고 같으니까 요거는 이거 85점짜리다야. 자. 오. 뭐 이거 색깔이 좀 이쁜 게 나왔네요. 약간 핑크가 들어가는데. 자, 핑크 이쁜 핑크가 들어왔어요. 이거 다이아 같은데요? 예, 맞아요. 다이아 맞고, 자, 맞고, 당연히 올라가겠죠. 요 내품물에 찍었으니 그런 거고, 다이아 맞아요. 자, 이거는 지금, 핑크 다이아인데 질이 좀 좋은 편이에요. 자, 깨졌나 안 깨졌나를 보는데 안에가 안 깨졌습니다. 와우. 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요 부분이 지금 금이 같고 이 라인은 하나가 살면 한 20캐럿짜리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질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상당히 질이 좋아요. 질이 좋은 핑크입니다. 연한 핑크는 나오는데 쨍하진 않지만 아주 좀 좋은 핑크예요. 요거 긁어내면 20캐럿짜리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90한 1점 정도. 네. 91점이면 핑크 다이아몬드 91점짜리면 커팅만 잘하면 아주 대박이에요. 그거 한 가격이 좀 제법 될 거예요. 요거는 좀 초처럼 생겼는데 경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데도 부드러운데도 다이아가 나오네요. 여기 조금 희한하게 해파리가 다이아 된 느낌. 그런 느낌 받아요. 얘는 꼭 해파리가 다이아가 된 느낌. 이건 조금 공룡 같지 않고 다른 어떤 개체가 된 것 같아요. 이빨 같기도 하고 이빨이 뭐 다이아로 됐다면 이해가 돼요. 어금니 같은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다이아는 뭐 경도는 올라오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다이아인데 자 질은 좋은 편이에요. 상당히 질이 좋아요. 오, 투명도를 따지고 보면 92점짜리예요. 요거는 상품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 한 5-6캐럿짜리가 한 서너 개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잘 챙겨 놓으십시오. 요거는 상품 이거는 좀 괜찮아요. 요거는 커팅 잘하면 근데 뭐 약간 우윳빛깔이 나서 이걸 좀 잘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좀 상품성까지 좀 떨어지는 건데 뭐 이것도 다이아는 맞아요. 에? 지금 거의 다이아로 이번엔 다이아네요. 근데 이거는 좀 금이 많이 갔어요. 요 앞에 하나 정도인데 이거는 뭐 크게 쓸 수가 없을 수도 있겠어요. 뭐 한 2-3캐럿짜리가 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요거는 조금 따로 놔주시죠. 오, 계속 다이아네요. 이제 보는 실력이 아 이거 야, 경도 엄청난데요. 근데 아쉽게 이것도 우유네요. 우유 빛깔이라 가지고 네, 석영이나 차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거 SIC입니다. 네, 바로 올라가죠. 네, 바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안 올라가네. 자, 다시 그래 올라가게 돼 있어. 이렇게 네, 됐어. 통과하고 얘는 88점 정도. 88. 자, 오우 이것도 참 재밌는 녀석이네. 와, 이 차돌 같죠? 차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차돌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예? 전혀 차돌 아닙니다. 이거는 다이아가 맞습니다. 다이아가 맞고 고기 비늘 같은 게 딱 보이네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면 안에가 상당히 압축된 것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지금 크기만 크지 그렇게 큰 용도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요. 이거 보시면 완전 크랙이 엄청나게 같습니다. 이거 생각한 것만큼 질이 좀 이건 러프라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봐야 돼. 이런 게 러프 다이아몬드라고 봐야 돼. 지금 5캐럿도 안 넣을 것 같아요. 한 그냥 3캐럿짜리 한 10개 정도 보자. 캐럿은 많은데 이런 거 참 보면 332인데 크기만 크지? 에, 러프이고 크기만 크지 막 쪼가리는 3캐럿짜리가 한 10개 정도 10개도 안 되고 한 7개 정도. 와우
오, 질이 좋은. 와, 옐로가 하나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 요렇게 테두리 머리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파피켈로 사우루스인가 그거 박치기 공룡. 전형적인 요 머리 퉁퉁이 딱 돼 헤드도 있고 노란색으로 딱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얘가 와 이쁘다. 질도 끝내주기 좋네요. 자 이제 완전 다이아 아니냐. 자 다이아 뭐 이거는 완전 그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야 골 와 이건 너무 좋네. 이쪽 라인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때깔 좋고 자 들어갑니다. 다이아냐 아니냐. 다이아 맞겠죠 뭐. 와 엄청 질이 좋은 다이아입니다. 이거 푹 올라가네요. 푹 올라가요. 하 이거 기가 막히다. 두 단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푹 올라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저 여기서 그렇지. 요거는 이제 때 때문에 그리는 거니까 이 다이아 맞아요. 이거 왜냐하면 얘가 갈리는 거 맞아요. 얘가 갈렸어요. 자 얘 갈렸는데 문제는 얘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와 바깥에 보여 이 금가루 붙여놓은 것처럼 얘는 금이 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관찰해 보면 지금 황금색 가루가 싹 있는 것처럼 와 이런 다이아는 진짜 드문 다이아고요. 야 이거는 커팅하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캐럿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자 옐로 다이아몬드인데 오 이거 진짜 금만 봐도 지금 벌써 반짝반짝합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 라인만 봐도 이렇게 겉에만 봐도 이렇게 번쩍번쩍 공룡 그게 가죽 그게 보이고요. 이야 이게 진짜 옐로인데 너무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자 흔들거리니까 영상이 그거 되네요. 보니까 221캐럿 축하드립니다. 이건 뭐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본 다이아 중에서 지금 근쌤 가지고 있는 다이아 중에서 얘가 제일 낫네요. 아 그래요? 예. 요거는 95점 정도 줄게요. 이야. 요거는 축하드립니다. 요 정도는 요 정도는요. 색깔 보세요. 이렇게 옐로도 이런 옐로가 없네요. 와 이거 안에가 그냥 호박 그거 하는 같은 내품물도 아니 설사 있어도요. 이렇게 균일하게 있는 거는 질이 엄청 좋거든요. 커팅해 놓으면 엄청 이뻐요. 이런. 야, 이거 커팅합시다. 이거. 네. 자, 그리고 경매 판매합니다. 이거 자. 네. 회장님, 얼마 받을? 회장님 정해주셔야죠. 얼마예요? 자, 이거 현재 가격 이건 한 10억 받아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이거 221이니까 커팅하더라도 이거 한 100캐럿 나옵니다. 한 100캐럿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요거 쫙 자른다 하더라도 100캐럿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뭐 능력 잡고 한 80 넘는 옐로 다이아몬드인데 이건 뭐 부른 값 아니겠어요? 현금 가져와서 한 10억인데 좀 흥정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뭐 요거 하나 가지고 조금 재밌게 사시도록. 어이 지난번에 몇 좋은 거 몇 개 갖고 계신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지금까지 거의 최상급에 가까운 겁니다. 이거 커팅만 잘하면은 대박이고요. 자, 이건 커팅합시다. 자, 여러분, 옐로 다이아몬드인데 아주 질이 좋은 옐로입니다. 이거 투명도 아까 보셨죠? 요렇게 이 정도면 레벨이 어느 정도 알겠죠? 예, 와, 이게 보통 투명도입니까? 보통 질입니까? 엄청 균일이 잘합니다. 이 족보 있는 파필로켓 박치기 공룡의 헤드처럼 딱 그런 게 보이네요. 자, 이쁜 공룡이에요. 자, 이 다이아몬드, 옐로 다이아몬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가격, 그냥 뭐, 이달 중에 하면 반값에 5억에 하고, 네, 현금 네. 5억에 하고, 네. 그 다음에 많이 커팅이 들어가면 거의 한 100억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기본이. 왜냐하면 요 정도는 엄청 그냥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엄청 잘 나오게 돼 있어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따로 해주시고. 자, 10억인데, 이달 중에 하신다면, 9월 중에 하면 제가 이제 5억에, 현금 5억에 가격 형성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오!
이것도 뭐, 야, 이거 뭐지? 와, 와, 와우. 세상에. 어이구, 야, 핑크. 핑크 질이 좋은 게 또 왔네요. 오, 야, 초기에 이렇게 발견해 놓으니까, 이거는 뭐 100% 핑크 다이아 맞고요. 뭐 그냥 싹 밀리고, 아예 그거 하지도 않네요. 예, 이거는 뭐, 어, 여기는 아예, 안쪽은 아예 가지도 않아요. 뭐 100% 맞아요, 이런 거. 맞고, 뭐 100% 맞고, 이런 거. 오케이. 됐고, 라이트. 이거는 등급으로 따져보면은, 오, 등급으로 따져보면 상당한데요. 핏줄도 많이 연해지고, 오, 이거, 야, 이 정도 레벨이면 상당히 질이 좋은데, 여기가 금만 안 갔으면, 진짜 금만 안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어, 이거, 자, 보자. 271캐럿 짜리거든요. 자, 271캐럿이면 제법, 제법 어, 되거든요. 271. 그러니까 271이면은 현재 저 정도면 이제 상품성 가치도 있고 한 20캐럿짜리 하나 넣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10몇 캐럿짜리 한 두 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30, 40캐럿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은 가격은 1억에선 시작. 현금 1억에선 시작. 자, 요거는 가격 1억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아주 질이 좀 좋아요. 공룡 딱 얼굴 생김새도 딱 보니까 요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주 이게 앞모습이고 옆모습이고 요쪽 모습이고. 아, 재밌네요. 자,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이거 뭐 자. 자, 이건 뭐죠? 이거는 어이 무슨 또 차돌 같이 생긴 찹쌀머치처럼 생겼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게 여기 이런 걸 알아챘어요? 이야, 이거는 공룡 깍대기가 있네. 무슨 알 같다야. 공룡 알 같으면서도 알은 아니고, 아이, 흥미롭네. 네, 어이구야, 다이아는 맞고요. 야, 차돌 같은데 다이아네. 확실히 다이아 맞아요. 다이아 맞아요 이게. 그 다음에 올라가기는 올당이 올라가겠지 뭐. 이게 올라가는데. 잠깐. 어우. 야, 이게. 천천히 올라가네. 조금 더. 어, 여기 요렇게 가야 돼. 지금 요렇게 해야 돼. 그렇지. 지금 요게 휘어져 가지고 막대를 자. 요렇게 해야 돼. 자, 요렇게. 아, 이게 또 다이아는 다이아인데 얘는 러프로 봐야 되겠어. 많이 금도 많이 갖고 왜 이 탁구공처럼 생겼을까? 무슨 알 같기도 하고 그죠? 알처럼 생겼네. 알처럼 생겼. 사족 이런 거는 이런 공룡은 사족 공룡 주로 이제 그런 공룡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알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네요. 러프. 러프 다이아입니다. 예, 러프 다이아인데 그거는 좀 가지고 있어도 연구용으로 상당할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이, 예, 네. 이거 하나고 1탄을 네. 근처. 자. 오, 이것도, 오이고, 옐로우 다이아몬드인데 차돌 같는데. 자, 차돌 같은데, 차돌 같은 차돌이 아니에요. 어. 자, 예. 차돌 아니고요. 다이아로 약간 거기 밀리긴 한데. 자, 여기도 한번 믿어볼게요. 다이아가 맞네요. 자, 이거 차돌 같은 다이아. 지난번에 하나 요거 비슷한 거 하나 발견하셨죠, 그죠? 예. 예. SIC 들어오고 정확하게 다이아가 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커팅해놓으면 쫙 올라옵니다. 예? 이 껍데기 벗겨놓으면 이쁘게 광이 날 거예요. 자, 오, 요즘 요거는 머신 또 옐로예요. 와, 이거 옐로 안에도 그냥 괜찮네요. 어, 이거 잘하면 대박 나겠는데요, 요것도. 자, 요거는 그 차돌 같은 다이아입니다. 이런 건 이제 금을 몰고 오기도 하죠. 약간 금이 황금이 조금 묻어 있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90점짜리, 90점짜리로 해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광해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풍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1편은 여기까지 하고 2편은 계속 이어집니다.